안녕하세요. 데일리하우스 데일리하우스 2차장 안과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오랜만에 네, 네, 오랜만 인사드립니다. 독자님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부평에 위치한 자녀세대 네, 아주 다섯 세대밖에 안 네, 5세대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남았어요. 총 144세대 중에 5세대밖에 안 남은 자녀세대에 나와 있는데요. 이쪽이 위치가 네, 너무 좋죠. 나 부평역 7호선 라인이고요. 네, 7호선 인천 지하철 1호선 그리고 부평역 국철까지 이렇게 세 가지 지하철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근처에 뭐 시장, 부평시장 큰 아주 재래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가면 롯데마트, 이마트, 롯데시네마, 뭐 CGV 등 대형 인프라, 대형 생활권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생활권은 좋습니다. 네, 주위에 너무 좋죠. 초중고가 있나요? 네, 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다 네. 도보로 초중고 다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주변에 초중고 전부 다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가족분들이 많이들 선호하시고, 혹시 몰라요. 구독자님들도 여기는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여기 어떻게 준비했죠? 많이 준비했죠. 아, 네. 특가 상품으로 아주 고객님들, 구독자분들이 한해서만 아주 특가 상품으로 보셨던 가격과는 틀리게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다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네,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궁향으로 가보실까요? 출발. 자, 저희가 지금 전실에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대리석 폴리싱 타일 두 가지 컬러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발장이 층고가 꽤 높은 높이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인 가족들 신발 전부 다 보관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여기 또 슬라이딩 삼연동 예, 중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방음과 마중에 외풍에서 들어오는 바람들 전부 다 차단이 가능하겠죠. 문 닫고 바로 거실로 이동하실게요. 자, 이쪽이 거실인데요. 뭐 느낌 간단하게 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LED 조명이 정말 환하게 거실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환하고요. 공간도 지금 한 4인용 소파 뒀는데 공간도 좋고요. 그리고 이 통창이 층고의 높이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이나 환기 걱정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보일러실이나 뭐 세탁실 아니면 뭐 분리수거 이런 것들 건조대로 이용하시기에 또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거실 옆에 저런 공간이 있으면 아무래도 방에 있는 것보다 방에 베란다 있는 거 싫어하시는 그쵸. 분들이 은근히 계세요. 맞아요. 자기만의 방으로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좀 약간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거실에 베란다가 놔져 있으면 생활하기도 훨씬 더 네, 편리하죠. 그리고 맞습니다. 여기가 진짜 생각보다 층고가 높아요. 그 웬만한 그 집들보다 층고가 높기 때문에 훨씬 더 그렇습니다. 넓고 개방감이 확실히 있어 보이고 이쪽으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데 시스템 에어컨은 대부분 이쪽에 창문 쪽에 맞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건 조금 틀리게 이쪽 그 아트월 쪽 아니 벽면 쪽에 아무튼 위치되어 있네요. 요것도 오히려 더 시원할 것 네, 같아요. 더 그죠? 시원할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어우, 맞아요. 간접 바람을 맞는 것보다는 직접 바람을 맞으셔서 더위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거실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아늑한 느낌이니까요. 거실 봤으니까 주방으로 이동하실게요. 저희는 이제 주방에 나왔는데요. 아, 먹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네.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드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 주방 느낌 전체를 한번 또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가 되게 앤티크한 그린 컬러가 돼 있어가지고요. 주방이 또 한목의 포인트로 주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거실은 조금 편한 화이트 톤 계열이었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원색으로 조금 심심한 감을 좀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손잡이들도 다 고급스럽게 메탈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묵직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뭐 수납도 뭐 오븐이나 전자레인지 하시면 될것 네. 같고, 여기 맞습니다. 또 수납장들이 안으로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뭐 건식 음식들이라던가 과자들, 비상식료들 다 보관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납 공간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뭐 충분히 다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아, 컬러가 상당히 좀 마음에 드네요. 환하지도 어둡지도 않은 아주 적절한 맞습니다. 컬러를 배치한 것 같아요. 뭐 가스레인지 있고, 뭐 싱크볼이 있고, 여기에 뭐 밥솥 다 놓고 하면 될것 같고, 여기 마찬가지로 냉장고 공간이 두대 이상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죠. 여기에 비스코프, 비스포크. 네, 비스포크. 아우 저이 단어가 잘안 되더라고요.
비스포크. 네, 비스포크 네. 냉장고 충분히 들어가고 또 공간이 좀 남습니다, 네, 여러분. 김치 냉장고까지 네.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쪽을 한번 볼까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타입이잖아요. 네. 주방 옆에 다용도실 있는 거. 네. 이 주방 옆에 항상 다용도실 같은 게 있어줘야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편리합니다. 네. 안쪽으로 보시면 공간 그렇게 좁지 않아요. 네. 충분히 세탁기, 어우 말소리가 울릴 정도네요. 네. 네, 세탁기, 냉장고, 아유 냉장고도 뭐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세탁기, 건조기 충분히 들어가고요. 이렇게 이제 재활용 같은 건 충분히 이쪽으로 네. 안쪽으로 넣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실제로 주부시니까 이런 네. 거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네. 주방에서 작은 방으로 이동해야 세탁기랑 건조기를 들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또 혹시 자녀가 자고 있으면 깰까 봐 문을 살살 열어야 되는데 네네. 여기는 주방 일보다가 또 건조기 돌리고 왔다 갔다 일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배려들이 확실히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네. 이 방 안에 베란다 없는 것부터 그런데 주방 옆에 또 다용도실까지 네, 마련되어 있으니까 두 개가 마련되어 있죠. 개인적으로는 추천합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안방 우리 이동하실까요? 네. 저쪽으로. 네, 저희가 지금 안방에 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간단하게 느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차분한 컬러 벽지가 되어 있어서 좀 차분한 감을 주고요. 네. 그리고 뭐 퀸 사이즈 침대, 그리고 뭐 협탁 의자, 파우더룸까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방 화장실 특징을 나중에 좀 보여드릴 거긴 한데요. 보통은 되게 작은 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사이즈도 크고 여유 공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럼 바로 화장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여기도 무채색 계열의 타일들이 있어서 차분해요. 그리고 화장실 층고도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지 않고 개방감을 주는 것 같고요. 여기도 뭐 수건, 그리고 거울, 그리고 뭐 샤워기 부스까지 다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시공에 줄룸이 다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물때 걱정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분한 컬러에 시공을 많이 신경 쓴 화장실입니다. 네. 자, 이쪽은 작은 방인데요. 작은 네. 방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뭐 아시겠지만 작은 방은 방들마다 특별한 점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좀 해드릴게요. 네. 뭐 마찬가지로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 아까 옆에 오늘 조피디님이 오셨거든요. 바로 조피디님이 오셨는데 이 천장에 보면 공기순환 장치가 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 아파트, 이 세대, 이 도시형 그렇죠. 도시형 주택의 장점이라고 네. 볼 수 있죠. 그리고 크기는 뭐 적절해서 아이들 방으로 이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도시형 주택이 되면 한 방은 창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맞아, 구조를 무리하게 좀 빼다 보면. 네. 근데 이 집은 모든 방들이 다 창들이 밖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네. 되겠죠. 다른 방 이동하실게요. 네. 네, 이쪽은 이제 마지막 방인데요. 네. 간단한 느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도 뭐 역시나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차분한 컬러로 벽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작은 방보다는 조금 더 크죠? 네. 크고 처음에 거실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베란다가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창문이. 그래서 환기 걱정도 이중으로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는 뭐 서재로 이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드레스룸 따로 이용하셔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소개는 이쯤에서 다 된 것 같지만 네. 메인 화장실이 빠졌어요. 네. 이동하실게요. 네, 메인 화장실에 왔습니다. 아까 안방에서 보셨던 것처럼 타일들은 다 무채색으로 차분하게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울장이 양면으로 좀 더 크게 배치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도도 조금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샤워 부스 보시면 조금 높낮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뭐 흐른다거나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물 키시면 여기도 이제 유리 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튀는 것도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까지 해서 마지막 딱 다섯 개 네, 설명들을 네. 다 설명드렸고요. 여기 인프라가 정말 좋아요. 네, 저희가 맞아요. 조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드리려고 해요. 네? 네, 차장님 여기 인프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면 네. 일단 부평역이 있어요. 네. 국철이죠. 1호선 있고 그다음에 인천 지하철 1호선 네. 부평시장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만 가면 부평구청역 네. 7호선
여기는 바로 트리플 역세권이죠. 역세권이죠? 네, 트리플 네. 역세권이고 부평 IC, 부평 네. IC 있고요. 차량으로 5분도 안 돼서 가실 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송내 IC, 그다음에 상동 IC, 네. 아 중동인가요? 중동 IC까지 여기 네. 여기가 차로 모든 교통권은 전부 다 이용이 가능하고 부평이지만 부천까지 넘어가는데 차로 7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뭐 서울 신월동까지 넘어가는데 또 한 15분, 10분이면 충분히 네, 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교통권은 최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인천에서 제일 유명한 시장 부평시장이 있어요. 네. 부평 깡통시장이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유명한 시장이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부평 쪽에서 많이들 자라오셨을 거예요. 인천 네. 사셨던 분들이라면 부평엔 테마의 거리, 문화의 거리 있고요. 지하상가, 인천에 뭐 거의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하상가 쇼핑상가 있고요. 네. 뭐 이런 게 전부 다 밀집되어 있는 위치다 보니까 그렇죠. 선호도가 너무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44개 중에 몇 개 남았다고요? 5개 남았습니다. 네, 5개 남았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딱 특가로만 다섯 세대 진짜 금방 빠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 문의를 안 주신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가 원하시면 지금 동영상 보시자마자 바로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어디로요? 네. 여기 상단 위에. 네,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여기 들어오셔 가격대는 3억 초중반 여기 아래쪽에 전부 다 나가고 있잖아요. 네.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빠른 시일 내에 연락 네. 주세요. 그러면 얼마 정도 있으면 연락해도 되나요? 자기가 3,000만 원 있다. 그럼 네. 바로 전화 주세요. 제가 좋습니다. 꼭 해드릴게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부평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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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5분 거리에 이제 7호선 역이 있기 때문에. 오랜만이야 그럼. 그러니까 주방으로 이동하실게요. 네. 또 인사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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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주실 때까지. 반갑습니다.